121번. 이거는 이제 문장 넣기인데, 어디에 문장을 넣을까? 이런 얘기야. 일단은 so가 있으니까 인과관계지. 앞쪽에서 원인 나왔을 거고, 그 결과로. 그래서, when scientists in the 1990s, 1990년대 과학자들이 thought, 생각했을 때, 에 대해서, about how the brain evolved, 어떻게 뇌가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they, 그 과학자들은 were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었다. think,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about hardware upgrades, 뭔가 hardware upgrade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imagining, 상상을 하면서 improvement, 뭔가 개선 사항들을 in things,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개선 사항들이지. like, 뭐와 같은 processing speed, 뭔가 처리 속도와 and storage capacity, 뭔가 저장 용량. 그러니까 뇌가 진화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마치 컴퓨터에서 그지? 처리 속도나 저장 용량이 그지? 개선되는 거.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앞쪽에 원인으로 등장을 하겠지. 자, 그럼 첫 문장부터 보면요. When humans, 인간들이 puzzle over,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막 퍼즐을 맞추려고 하다? 즉, 심사숙고하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들이 무언가를 아주 심사숙고할 때, 근데 뭔가 abstract야, 추상적인 무언가. Like, what is thinking? 아, 생각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과 같은 추상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숙고할 때, we can't help but,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draw on 하면은 이용하다죠. 우리는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을. 뭐에 대한 경험? With a concrete everyday world. 구체적인 일상 세상과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을 당연히 이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까 뇌라는 거는 어때요? 뇌라는 거, 뇌가 진화하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 그런데 컴퓨터 하드웨어는 어때요? 이거는 구체적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연관이 지어지는 느낌이 있어. 자, 그래서 once, 일단 scientists, 과학자들이 스타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using computers, 컴퓨터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they, 그들은 began to conceive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그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being like computing, 컴퓨터 처리하는 것과 같이 여기게 시작했습니다. So they, 그 과학자들은 started to see, 보기 시작했습니다. A brain, 보이니? A brain. A brain이 일단은 여기 아까 the brain evolved니까, 그지? 요건 최소한 요거 앞에 와야 되는 건 맞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뇌라는 것을 as a data processing, 데이터 처리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storage device, 아, 뭔가 저장 장치로서, like a computer, 컴퓨터처럼. 그니? 그렇다고 여기서 딱 오면은 아직 너무 섣불렀던 거지. 왜더 읽어보세요? Since then, 그때부터 지금까지 ideas, 생각들은 생각들인데 about brain evolution, 뇌 진화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have closely tracked, 아주 밀접하게 뒤쫓아 갔습니다. The development of computers, 바로 컴퓨터의 발달을 그지? 아주 밀접하게 추적해 갔습니다. 그니? 자, 그 다음에 in the 1990s, 뭔가 나온다, 1990s. 1990년대에 scientists, 과학자들은 shared, 공유를 했습니다. their offices, 그들의 사무실을 with a desktop computer, 뭔가 데스크탑 컴퓨터로 함께 공유했습니다. 근데 어떤 데스크탑 컴퓨터냐면 that had a floppy disk drive, floppy disk drive를 지니고 있고 and a bulky monitor, 아주 부피가 큰 모니터가 있던. 지금이야 모니터가 뭐 노트북도 같이 PC 하나의 화면만으로도 된게 있지만 예전엔 모니터가 엄청나게 큰,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라 그래서 뭔가를 구동시키려면은 CD처럼 네모나게 생긴 디스크를 삽입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시대인 거야, 90년대에. 그러니 그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they, 그 과학자들은 were excited, 아주 흥분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The performance of their new PC. Cloud이라는 건 이제 호환 기종이에요.
그들의 새로운 PC 호환 기종의 그 수행 능력에 대해서 위더 펜티엄 칩, 펜티엄이라고 해서 예전엔 펜티엄은 어마어마하게 안 해줬습니다. 어쨌든 펜티엄 칩과 에너 윈도우즈 95, 95년도임을 알수 있죠? 윈도우즈 95 운영 체계가 있는 그러한 PC 호환 기종의 새로운 기종에 아주 신났었대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쏘 해서 요게 들어갈 자리는 정답은 끝까지 5번이었는데 왜? 뒤를 보고 요건 앞부분보다 오히려 뒤에. 그래서 그들은 쏘 여기였습니다. 지인즈에서 유전자를 as being like programs,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갑자기 유전자가 나오고 그지?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and 그리고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라는 것을 as 무엇으로서? being like a software designer, 소프트웨어 설계자,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컴퓨터를 그렇게 구체적인 그들이, 과학자들이 경험한 구체적 컴퓨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그래서 1990년대 그 과학자들이 이제 뇌가 어떻게 진화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뭐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조금 전에 막 신나 했던 거 있잖아? 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처리 속도라든지, 좀 전에 말했던 그 막, 뭐야? 펜티엄 칩. 그지? 그리고 저장 용량. 그죠? 이러한 것에 개선으로 상상을 했단 얘기거든. 그걸 뭐로 생각한 거야? 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본 거야? 유전자. 뇌가 발달한 거 말고 그 내전, 유전자는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이렇게 디자이너처럼 여겼다 해가지고 5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함정들을 많이 심어는 놨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보다 보면 마지막에서 여기서 이제 글이 달라붙게 되는 그러한 논리를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지. 자, 21번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 추세야 문장넣기에 여기 어찌 보면 함정이 앞부분에 좀 도사리고 있지만 확실하게 그지? 달라붙는 글을 찾기 전까지는 너무 섣부르게 정답을 빨리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다.